지금 요 가운데 스티커를 이렇게 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도 수업이 가능하다. 핏핏핏핏핏 핀 파인 난 노트 카큐트 하반의 경우에 아까 그 24단어를 24초에 읽으라 그러면 그건 고문이죠. 그걸 줄여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텐테이프를 이렇게 스티커를 모듈별로 두 장씩 나눠주고 이렇게 붙여라, 붙여봐라. 그래서 위에 거는 탭이고 밑에 거는 테이프고 핀이고 아 팻이고 핏이고 핀이고 파인이고 이거를 애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손가락 붙이면 건빵 또 두 개 주고 그 다음에 자 저와 그럼 다 같이 보자. 탭 테이프 시작. 탭 테이프 탭 핀 핀 파인 낫 로우 컷 큐브. 조금 더 빨리 해볼까? 1초만 더 시작. 탭 테이프 탭 핀 핀 파인 낫 로우 컷 큐브. 오케이 이제 한 8초 정도 됐네요. 자, 좀 1초 더 빨리 시작.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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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핀, 파인, 나, 노, 카, 큐. 아주 잘했어요. 2초만 줄여봅시다. 2초만. 2초 안에 읽으면 얘네들이 이걸 온몸 안에 법칙으로 체화할 수 있어요. 이 10단어만 가지고도. 준비. 시작.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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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핀, 파인, 나, 노, 카, 큐. 오, 5초도 안 걸렸어요. 4초만. 그래서. 체화시키면 그 다음에 지설명 안 해도 뭐 붙이라고 말 안 했는데도 붙이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있네. 좋아요. 그 두 장, 스티커 두 장 가지면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를. 네 시간을 했는데도 아쉬움. 뭘부터 어떻게 더 드려야 돼요? 자,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나는 이것 때문에 매번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시간에 그런 질문 주시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먼저 네. 저 편성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 또 있습니까? 모든 편성하는 거요? 아, 모든 그거는 모든 편성하는 거는 카페에 가셔서 모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KET21 KET21은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모든 활동 같은 거는 굳이 영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서 거기에다가 모든 이제 아까 제가 카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털 수준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네. 나무젓가락 만든 자리 먹기 운동 이렇게 저 통에다가 저기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뽑으라 그러면 남녀 불문하고 덜덜덜덜 누구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뒷말이 없어. 지네들이 본인들이 어차피 또 선택했기 때문에 뭐 누구가 뭐 이렇게 처음엔 말이 없습니다. 시간 맞죠? 오늘 당장 맞으세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해설들이 또 자 궁금하다. 제가 드릴 수 없는 정보 질문하면 제가 뭐 하여간 또 선물 드릴게. 아, 그 특수반 애들 혹시 있는 학교 있나요? 특수반. 아 특수반은 그 다이소에 가면 스티커로 된 영어책이 있어요. 저는 예, 특수반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좀 보기가 그렇고 또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선생님, 쟤는 자존 내버려두고 왜 저 존다고 혼내세요? 이제
그래서 걔한테 이걸 사주고 옆에 짝을 붙였어요. 좀 배려 깊은 사려 깊은 아이를 그 옆에 멘토로 앉히고 네가 이거 하루에 몇 장씩 하도록 이렇게 도와줘라. 그러니까 얘는 뭔가 스티커로 올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좋고 또 이 얘 멘토와의 생활 기록부에다가 적어줬어요. 매달 누가 기록했니가 매달 며칠 그 특수반 학생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멘토링 하였음 이렇게 선생님한테 해서 이메일로 보내. 난 이거 보면 확인이 되니까. 그럼 그거 통째로 다 복사해서 생활기록부에 그냥 붙여넣어줘. 그러니까 얘는 이 아이 옆에 앉음으로서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생활기록부에 총 1500바이트가 750글자가 들어가요. 근데 750글자 적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각이록해서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을 응습화해서 특수반 애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특수반 애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남들 테레 뭐 남들 학기 말에 영화 볼 때도 얘네들 이걸 다 해. 그래서 아예 저희는 제도화했어요. 그 반 예산으로 해라. 내가 사다 줄 이유가 없잖아. 그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이소에 판다고 시책이. 네, 다이소. 똑똑해.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가면 종류는 다이소 몰. 다이소몰.co.kr 가셔서 가면 찍으면 수백 종류예요. 이건 그 중에 제일 싼 거예요. 엄청나지. 가면하면 이거보다 멋있는 것도 엄청나. 다이소몰 방경 중에 뭐를 한 거지? 요런 정도 돼야 애들이 영어 선생님을 영어 애들이 영어 선생님을 이렇게 이 어렵게 생각하지. 그 말이라는 게 서로 편안해야 돼. 근데 저는 이게 다 보여요 선생님들. 이러면 애들이 제가 이런 거 쓰고 나왔다 오늘은 또 이런 거 쓰고 나왔다 선생님이 그럼 애들이 저 이 표정이 무슨 표정이냐. 아이고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치근하게 바로 걔들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애들 엄청 쓰고 싶어 써보고 싶어요. 써보시냐? 보여주십니다. 한번 써봐. 아, 한번 써봐. 뭐. 이게 시원해요. 지금 선글라스처럼. 그리고 다이소에 요런 게 있어. 화난 안경, 행복한 안경, 놀란 안경, 슬픈 안경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애들 역할을 시킬 때 이걸 씌우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거 쓰면 잘 몰라요. 몰라버려. 잘 놀기도. 그게 다 다이소에 있어. 다이소에 다이소. 야,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 기분이 좀 별로네. 우리 서로 평화적으로 정신을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공부인지 놀인지 알 도리가 없네. 우울해 보이지? 미안해. 너무 우울해 보이는 너희들한테도 우울이 전염될까봐 에이 아파서. 내가 그 역할. 김나요. 노래. 혹시 이런저런 장면 찍으시면 저 카톡방에도 올려주세요. 저는 제가 이거 쓰는 모습을 못 보니까 찍으셨으면 꼭 좀 보내주세요. 자, 또 지금 모둠 활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죠. 좋은 질문해 주셨고 그러면 정서 모둠을 찾으시면.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는 거기까지 영상으로 다 올라가요. 영상 해설이. 그 평상시에 학습자를 교육을 해야 돼요. 학습자 교육을 안 하면 학습자는 저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애들이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선생님. 네, 인상 깊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인상 깊은 강의. 지금 되게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수능대회 가는데 네. 교과서 지문에 심화됐잖아요. 고등학교 지문. 네, 심화됐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료나 소스 같은 게 있으면은 자료 우선은 고등학교에서는 어휘가 참 어휘가 애들이 우리 차지 관문이잖아요. 어? 그러면 테이티21.com에 가서 어원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원 학습지 한 60쪽짜리 되면 파일을 올려놨어요. 어원 지금 고마운 정보 고마운 질문이에요. 여기 어원으로 타지면 어원에 관련된 학습지 제가 직접 제작한 거예요. 네, 직접 제작한 어원 학습지를 올려놓으시니까 그거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는 뭐 기출문제가 최고죠. 네, 기출문제 그거 올려주고 읽기 읽지가 없죠. 문법은 제가 지금 중학교에 있지만 고3 애들까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내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법을 다 만들어 놓은 슈드 MTP, IVCO, 슈드 MTP 다 그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왜 비동사는 없나요? 그러시는데 고등학교에서 비동사는 아까 지금 그래서 그게 없는 거예요. 듣기 문법고 시각하고 또 노래 그 문법 들려 하나 정도는 고등학교 생활에는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그냥 가볍게 그 팝송을 들으면서 애들이 듣기 능력이 되니까 아까 그 문법 항목별 그 노래 한곡 해주고 그 리릭스 트레이닝 가서 귀청소 좀 해주고 그게 이제 듣기로 하시면 되겠고 이 읽기는 읽기는 지금 저는 제가 언젠가 콘텐츠화 해야 되는데 널뛰기 독해다 널뛰기 독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애들한테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수업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면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독해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부터 읽으세요? 네. 지금 무지선다부터 먼저 읽으라고 할 것 같네. 아, 센스. 네, 센스 중요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별표가 있는 게 없냐. 여기 단어 있어요. 주석. 그쵸? 주석다라는 단어는 이 중에 뭐 어려운 단어가 있죠. 어려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단어에 주석을 달아놨다는 건 이게 이 전체 질문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봐라. 두 번째 너들 봐야 돼. 이거부터 읽는 놈은 지금은 절대 1등도 될 수 없어. 뭐부터 읽어야 되지? 답지부터 읽어야 되지. 답지부터 해석을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을 해놔. 그러면 이 답지부터 왜 문장이 있느냐? 이 다섯 개가 읽으면 적어도 이 내용이 아하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게 추측이 좀 되죠. 이거부터 읽는 거는 이정표 없이 지방도로에 나서는 거야. 이 얘네들이 지방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딘지 몰라. 내비도 없어. 그럴 때는 이정표를 보고 여기 그러면 내가 어디쯤 있겠구나 하는 걸 그 다음에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라. 많이 읽는 놈이 가장 사실은 멍청한 거잖아요. 인터넷에 그 많은 웹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지식정보사회야. 네가 원하는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파악하고 없다 싶으면 딴 데로 가는 거잖아. 그래 그런 의미를 두고 넓히기도 하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을 치열하게 해봐 생각하면서.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대체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시한 정보는 수능 독해에 가지 않아. 뭔가 중요한 것.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아하! 내가 여기서 파악한 어떤 정보와 내가 일치해. 그러면 끝난 거야. 바로 어디로 가야 돼? 널뛰기 높이. 일종의 일도 맨 끝에 문장을 가. 이거 독해 됐던, 그럼 확인하는 의미로 맨 마지막. 이제 넓게. 근데 소문담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읽어. 두 문장 읽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리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읽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두 문장 읽어. 이 가운데 있는 거 읽는 놈은 이 가운데 있는 걸 다 읽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착한 바보라 부른다.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 가능한 가장 조금 읽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애들 고3에도 좋게 가르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영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번, 2번, 뭐 3번, 보통 2개 이상은 안 돼. 3개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럴 때는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부분 풀어야 되느냐. 순서대로 푸는 건 또 순서대로 푸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착한 바보야. 순서대로 푸는 게 안 돼.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된 것보다 여기 개별 정보를 요구하는 거, 요 어떤 요 가로에 안 맞는 것을 골라라. 이거부터 풀어야 돼. 그럼 요거 요거를 풀다가 보면 앞쪽 뒤쪽이 살짝 문맥이 아 이런 내용과 눈치가 간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풀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훈련을 고3애들하고 했어요. 나중에는 실은 저는 수업이라는 게 내용 중심 안에 콘텐츠를 가지고 애들과 영원히 나눠지고 싶은데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좀 재미가 없어서 못 가르치. 애들이 뭔가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그런 일 꼭 하셔야 돼. 아, 짜증나는 거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애들이 독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유형이. 중학교는 여러분들 별로 안 됩니다. 네. 저는 빈칸 고민. 빈칸에 더 들어갈 단어. 그걸 제일 어려워요? 순서. 제가 볼 땐 이건 내 주제. 주제, 요지, 제목. 이거 고르는 거. 이게 가장 인간의 고등 능력을,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가장 고등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수능에는 추론이 없잖아요. 처음에. 내용을 읽고 해석해서 어떤 거를 예측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지. 거기 정답이 있는 거지. 이미 있는 건데 그거 고르는 거지. 추론은 아닌 거지. 요거는 제가 주제인지 제목 고르는 요령은 있습니다. 이거는 4대 거짓말이라고 저기 유튜브에 가서 거짓말 송영호 이렇게 검색해주세요. 선생님들은 유튜브에서 늘 송영호를 붙이세요. 송영호를 붙이고. 그러니까 센스, 뭐, 대명사송? 프로나운송? 제가
그렇게 한다고 엄마한테 도움받고 식빵에서 게임하고 학교로 나왔더니 엄마가 바로 앞에 있네. 하나 엄마 모습 보고 위기를 넘겨 거짓말을 생각해 시험 공부 다 했어요. 과장의 거짓 30분 하다 나왔어요. 축소의 거짓 인간기초 공부했어요. 외국의 거짓 다른 애가 나한테 맡겼어요. 날주의 거짓 나의 거짓말과는 과장의 거짓 죽을수의 거짓 내는 외국의 거짓 나는 나도의 거짓 이렇게 다대 거짓말과 죽을 날 잘 외워둬야 하지. 독서실에 간다고 엄마한테 돈 받고 PC방에서 게임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엄마가 바로 앞에 계시네. 하나 엄마 모습 보고 위기를 넘겨 거짓말을 생각해 시험 공부 다 했어요. 자, 수능에 나오는 거짓말이 네 가지밖에 없네. 만약에 애들에게 너희가 수능에 나오는 거짓 오답지가 이 네 개 아닌 것을 얘네들이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선생님 만 원짜리 인상품이야. 거짓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수능에서 추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과장 시험 공부 다 안 해놓고도 엄마 나 시험 공부 다 끝나서 PC방 왔어 라고 하는 건 뭐야? 뻥치는 과장한 거지. 두 번째, 엄마 나 PC방 조금 아까 왔어. 이건 무슨 거짓말이야? 실제로는 2시간 해놓고 축소해 거짓말. 세 번째, 인강 듣고 공부했어요. PC방 가서 나는 인강을 듣고 공부했다. 이거는 그 공부한 거 아니지. 떼어냈지.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왜곡의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다른 애가 게임하다가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애들은 그러기도 하나 봐요. 그거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한 날조의 거짓이다. 이 4대 거짓말, 저거는 내가 저거를 제가 가사를 보내줬더니 저한테 내부로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버가. 이것을 실제로 적용한 수업이 제 홈페이지, 원래 홈페이지 주소가 tab21.com이죠? 거기 가셔서 주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주제. 그러면 제가 여기 주제 요지 고르기 여기 문제. 저는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하도 보충 수업을 하라는 그래서 보충 수업 하기 싫어서 애들을 카톡방에 불러서 그냥 사이버 무료 보충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름부터 가정통신까지 냈어요. 그러고서 저는 아예 그다음 그 이후로 보충 수업을 안 했어요. 여기 요새 자연 관련된 영어 시험 문제인데 1등급 학생도 틀린 문제가 있다. 카라라인 불리는 웨이트레스가 많은 돈을 받았다. 엔제이번 인터뷰 투어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다. 하나 아이고들 당신이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제가 보충 수업했던 거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라. 여기서 애들한테 이걸 했어요. 자, 얘들아 이거 봐라. 논문장을 읽고서 이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거짓말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1번은 이거는 과장의 거짓말. 두 번째는 축소. 4번은 말조. 축소. 이 거짓말 분석 훈련을 고3 애들하고 한 두 달 했어요. 두 달 했더니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이 문제만 나오면 반복. 유형이 뻔하니까 거짓말 네 가지인데 그까지도 분별 못해. 그리고
이왕의 그 출제위원들도 다 이틀, 이, 본인들도 설명은 못하지만 이틀 안에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참 좋은,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풀이 요령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심심해서 발 짧게 난처하기로 간다. 이 문장 하나하나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못해서 답답해서. 네, 또 좀 선생님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근데 뻔데기 앞에서 질문 잡는 거 아니에요? 몰라 고등학교 선생님들. 네, 또 궁금하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난 수업